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월드 여러분. 정규 3집 네버에거나 댄스 게이트 2로 돌아온 태민입니다. 네, 이렇게 퀴즈에 이어 크리미널로 인사드린 지두달 만에 이렇게 또 스페셜 라이브로 찾아왔어요. 다들 건강히 잘 지냈나요? 저는 되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 크리미널 활동 이후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계속 액트 2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또 말씀을 지금 바로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V 라이브 채널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아주 뜻깊은 일이죠. 되게 오래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의 강력한 의지가 많이 있었다는 꼭 잊지 말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등 최근에 이제 촬영한 거뭐 걔는 훌륭하다, 그리고 문명특급 딩고 등등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도 진짜 많고, 사실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하트가 무려 이렇게 넘었네요. 넘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또한 13년 동안 쌓아온 그 실력, 광클, 그 손가락 운동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또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한 활동이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2대 활동의 포문을 여는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템 강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팬분들한테 액트2에 대한 강의를 좀더 심층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그 컨셉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그 짝꿍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대표잖아요. 그래서 약간 직원들에게 이제 뭔가 강의란 뭐랄까 좀 설명해주는 그런 약간 회의 컨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또 브이라이브에선 템 강사, 이게 강의 버전을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해보게 했습니다. 올한해 저와 함께 달려진 팬분들에게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댓글도 읽으면서 이제 소통도 진짜 많이 할 거니까 출출하신 분들은 야식이나 주전부리도 챙겨서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브이라이브를 하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찍 자시는 분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저 보고 조금만 늦게 주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 이거 갖고 싶다. 되게 크네. 네. 발을 어떻게 하질 못하네. 헤헤헤, 태민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대표님, 안경 어디 갔나요? 안경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태민 대표님, 너무 멋져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이쁘다. 너무 좋아요. 앨범 이쁘다. 그 회사에 뼈 묻을래요. 태민이, 태민아, 짜랑해. 오늘 얼굴 무슨 일이야? 대표님 오늘 피부가 좋아요. 이제 퇴근합니다. 잘생겼다. 너무 이뻐 울렸지. 당연하죠. 맞아요. 파마 너무 귀여워. 태민이 얼굴만 봐도 배불러. 태민아 밤샌다 진짜. 아니 아니 안 자요.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신고할 뻔했다. 네. 템템. 오빠 나 죽어가. 숨 쉬라고 해줘. 술이나 숨 쉬어. 네. 애치 이데아 아이디. 태민아 너무 고마워. 원래 3시 넘어서 자. 여러분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3시? 전 진짜 빨리 자요. 저한 1시 전에 자는 것 같아요. 새벽 1시 전? 1시? 여기 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 원래 아침에 잤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패턴이 한 바퀴 돌아서 된 건지. 아무튼 그렇게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잠을 아주 많이 자고 있어요. 요새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또 신고할 뻔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태민이 귀여워. 신고해버릴 거예요. 태민아 해븐 이디야 노래 너무 좋아. 등등. 엄청 많네요. 아무튼 너무 많이 읽었어. 이제 그만해 읽을래. 잠시만요. 와. 다시 여기다 두고. 이거 제 모니터예요. 네. 오프닝에서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2KG 스페셜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템 강사를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셔봤는데 곧 등장할 거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발 건너 댄스 속의 액트 2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태윤입니다. 뿌잉 뿌잉. 아, 네. 우리 샤이니 월드 수강생 여러분들이 저의 지난 강의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서 오늘은 강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다양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1교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액트 2 앨범 언박싱입니다. 미술작품 설명하는 도슨트가 된 것처럼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수강생 여러분들은 댓글을 통해 추가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 장갑을, 이 귀한 앨범을 귀하게 언박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봐요. 여기서 항상 처음 봐요. 자,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까만 버전, 이렇게 하늘색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까만 버전 먼저 열어볼게요. 근데 장갑 끼고 언박싱은 생각보다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열면 크게, 하기 전에 여기 아까 앞에 얼굴 봤죠? 아무튼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여튼 그랬었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앨범 뒤에 곡들이 있고요. 와, 자 일단 이것부터 보자. 저는 CD 모양이 항상 제일 궁금해요. CD 모양도 궁금하지만 이건 뭐지? 오, 여러분들 에브리싱 놓칠 수 없죠, SM. 여기 에브리싱 뒤에 이제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가수 꼭 도전해 보세요. 아무튼 이건 이제 잠시 이건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홍보할 거니까 저는 이 앨범을 홍보해 볼게요. 저는 일단 되게 형식적, 그러니까 뭔가 그 뭐랄까요? 이 문양들이 좀 마음에 들어요. 뭔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조금 뭔가 되게 종교적인 느낌 같은 게 물론 이제 종교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팬분들 사이에서 교주로도 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 이쁘다. 이렇게 필름처럼 크리미널 때처럼 이렇게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 하나 정말 다 하나하나 너무 예쁘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댓글에 태민이의 진품 명품, 뭐 템맨 등등 남겨주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받고 장갑을 벗어도 될것 같아요. 불편하네요. 저안 그래도 똥손인데 보다 더 이렇게 막 할까봐 커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와, 우, 이게 꼭 다른 세상 같지 않아요? 되게 뭔가 우주 막 다른 행성에서 있는 그런 사진 같았고 표면이 되게 거칠고 멋있게 나와서 이런 사진들이 있고 이때 사실 이때도 날씨가 꽤 추웠어가지고 고생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천을 가리고 있는 모습 살짝 뭐랄까 그때랑도 좀 많이 그 생각나죠. 제가 옵식이랑 콘서트에서 라이즈라는 곡 오프닝을 할때 이렇게 뭔가 머리에 이런 걸 천을 쓰고 등장을 했었는데 뭔가 베일에 쌓인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착장, 올블랙. 이때 날씨도 되게 좋고 예뻤어요. 이 촬영지가 되게 좀 특이했는데 이거는 무대래. 그강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세팅을 뭘 했어요.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세팅해서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되게 조금 설치하는데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이거 되게 막 낮부터 하고 계셨는데 저녁 돼서 완성돼가지고 딱 찍는데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제가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혼자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 오,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씬들이 있었고, 이거 진짜 멋있어요. 하늘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이 뭐랄까 반사돼서 빛나는 이 목걸이도 되게 인상적이고, 뭔가 되게 조금 이대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까만 거 이렇게 붙일 때 엄청 애먹었어요.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주고 하다가 이렇게 이쁘게 붙여지게 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나의 속살. 여러분들, 제 그렇게 아기배 사랑해주세요. 팔다리는 말랐지만 뱃살은 있다. 아무튼 이런 사진 등등.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 다 스포해버리면 여러분들 앨범 안살 거니까 몇 개만 보여줘야지. 이건 공개된 거고. 오. 오. 아, 이거. 이 정도. 이거 뭔지 아시죠? 에블바디 때 입었던 착장을 이렇게 해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입었어요. 이때 당시가 2014년도였나요? 아무튼 5년 전쯤 대충 그쯤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더 뭐랄까 시간이 지나 지금 제 모습,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되게 뭔가 저의 심적인 마음을 조금 표현한 그런 착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뭔가 강렬한 느낌의 앨범입니다. 오, 사진이 진짜 많아요. 사진 정말 많아요. 아, 그래, 나왔다. 하늘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하늘. 저 이런 푸른 하늘 너무 좋아해요. 아, 다 보여주면 다 보여주고 있어. 오, 근데 이것도 보여줄게요. 이쁘죠? 이쁩니다. 오, 아무튼 이런 첫 번째 이데아 버전의, 아니, 아무튼 뭐 미시아 버전의 언박싱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은 아니지만 좀 이거 넣는 게 다시 넣을 때 힘들어요. 진짜 이거 어떤 팀이 다 마찬가지. 이거 넣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됐다. 방향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것도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이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시간이 우리는 금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버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있었어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포스터처럼. 저희 티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이뻤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꼭 창에 제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오, 여긴 없었는데? 있나? 이거 이렇게 큰 포스터가 있고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제가 이걸 소개를 못했네. 잠깐만, 그 전에 포토카드. 이거 진짜 궁금해할 텐데. 근데 여기는 이 포스터가 왜안 들어있지? 아, 포토카드 있다. 찍었던 포토카드. 이거 뒤에 읽어줄까요? 우리 짝꿍이들. 이번 앨범 서사의 마지막 액트 2 비상이라는 의미도 있어. 나와 함께 그제 2막을 시작해줄래? 나와 쭉 올라가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튼 포스터 왜 없지, 여기는? 아, 여기 빼놨네. 누군가 벌써 이거를 개봉했어요. 뭐야, 누구야? 누가 벌써 여기다 붙여버렸어. 여기다 붙여버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 잠깐 이게 두고 보자. 사진은 비슷하네요. 다르다. 달라야지 여러분 두 버전 다 사죠. 잠깐만, 다를 텐데. 어? 아, 똑같다, 안에 사진이.
네. 약간 다른가? 약간 다르죠. 완전 똑같아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안에 내용은 뭐 이제 다 알아서. 포토카드 또 내용도 달라요. 나와 함께 해준 우리 짝꿍들, 나의 일막의 끝을 함께 해주어서 늘그 자리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이렇게 액트 2. CD도 똑같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뉜 저의 이데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원하는 사진을 그냥 골라서 넣어도 되겠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나중에 해도 되겠는데요? 꾸밀 수 있겠다. 그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의 이데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포토카드 숨겨놓고 네 댓글을 좀 볼까요? 그래도 두 개래. 그래도 뭐두 개야. 이거 몇 개? 1억 마까지 함께 같이 갈게요. 오빠 고마워. 진짜 마음이 너무 예뻐. 솔직히 걱정 마요. 우리는 구매하지요. 앨범 너무 이뻐. 이모티콘도 있네. 표지가 다르니까 이미 두개 샀대요. 아이고, 신고할 뻔했네, 또. 오, 앨범 넣었어. 오빠 안아줄래? 사랑해. 앨범을 어떻게 잘라요? 냄새. 태민이 앨범 뜯을 수 없어. 네, 아우, 재밌네요. 그리고 강사보다 수강생들이 앨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에. 가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막 가끔 깜빡깜빡하고 그러시는데, 그 예전에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키영이 얘기해주는 건데, 장난꾸러기 같은 학생이 있었고, 또 선생님 중에서 뭐든지 다 알아야 되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아, 그거 들었습니다. 아,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배틀크루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게임에 나오는 무슨 비행기 이름이에요. 게임에 나오는. 근데 갑자기 거기 선생님이, 아,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은 항상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댓글도 읽어봤고, 자,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는데 액트2에 담긴 수록곡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저의 정규 3집 액트2의 타이틀곡 이데아였습니다.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섹션과 그루비하고 강렬한 비트의 섹션이 이루는 강한 대비감이 특징적인 댄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이전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주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바탕에서 가사에 전체적으로 반영되었어요. 사실 이 앨범 뭐 정말 뭐 아시겠지만 이데아 되게 오래전부터 수정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멜로디가 전혀 다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 띵, 둔, 띵,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도 아예 없었는데 이제 작업을 하고 편곡을 이렇게 거치면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게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사실 약간 조금 실험적이기도 했고 시도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이 탑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멜로디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곡 자체의 트랙 힘, 그러니까 비트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타이틀로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작업을 시작한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모험이기도 하고 그만큼 되게 조금 스태프분들과 함께 고생해서 만든 이제 곡이고 되게 좀또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되게 뜻깊은 곡입니다. 포인트 안무가 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포인트라기보다 되게 짧게 좀 눈에 딱 뭔가
기억에 남는 포인트 안무들이 있는데 뮤직비디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맘마 이데야 할때 제가 이렇게 아 이거 살짝 서서 보여드릴게요. 맘마 이데야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우리 퍼포먼스 디렉트 팀에서 너무 좋다 포인트를 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되게 좀 눈에도 잘 들어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일단 이게 포인트 안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 그 킬링 미이 부분이 이제 사실 원래 제가 녹음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녹음을 했는데 느낌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데모 버전, 가이드 버전에 있었던 그 느낌은 뭔가 되게 섬뜩하면서도 되게 조금 황홀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보아 선배님이 약간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이거를 3분 컷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두 번탁 부르고 그냥 역시 한 번에 이렇게 소화를 해버리셨다고 들어가지 아무튼 너무 감사한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데아를 시작으로 비로소 이막에 들어서는 태민, 태민이 그린 이마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막을 닫고 사실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의 생각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을 가사뿐만 아닌 곡에 좀더 녹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할수 있는 쪽으로 제가 스스로 개발,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막의 태민이의 모습은 뭔가 추상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낸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느낌이었다면 그 외에 제가 느끼고 성장,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저의 감정, 저의 생각하는 방향, 뭔가 저라 태민이라는 사람을 좀더 음악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뭔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사랑을 느꼈다면 사랑 또는 고마움을 느꼈던 제가 느끼는 고마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감정들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SMP를 막 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제 2막의 목표입니다. 댓글에 태민이가 2막의 어느 모습이든 항상 응원할게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항상 어떤 모습이든 응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 덕분에 과감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더, 뭔가 여러분들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길어졌네요. 이데아였습니다. 자, 두 번째, 헤븐 들어볼게요. 네, 헤븐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곡 중에 하나죠. 헤븐 듣고 왔는데요. 쓸쓸한 기타 선율 위에 깊이 있는 리듬과 규모감 있는 크로스가 더해져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미디엄 템포의 곡이고 제가 작사에 참여했어요.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헤븐이라는 곡. 사실 이곡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곡을 이제 딱 처음 이제 듣고 나서 이건 유이사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콘서트 버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음원으로 나와 있는 버전과 조금 달라요. 지금은 브릿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이사님이 바쁜 와중에 꼭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함께 녹음을 하고 이렇게 추가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기면서 좀더 드라마틱하고 헤븐의 곡의 완성도가 생긴 것 같아요. 이사님이 작사에도 참여를 해주셨고, 이렇게 멜로디에도 참여를 해주셨고, 제 디렉팅에도 참여를 해주셨고, 저 또한 가사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한 곡입니다. 이 곡은 정말, 뭐랄까, 이번 이데아와 앨범에 참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흙과 백,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처럼 헤븐, 뭔가 이데아에 되게 좀 빼놓을 수 없는 또 헤븐 이미지, 네, 인것 같습니다. 공연을 통해 선보게 된 곡, 퍼포먼스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때 당시에 퍼포먼스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45도 기울여진 무대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춤을 췄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렸죠. 그림 위주의 퍼포먼스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뭔가 지상에서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또 헤븐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곡도 이제 들어볼게요. 유인. 끈적한 농도 해줬지 않게 난 단계 조절해. 어느새 이성은 위험긴 채 넌 꼼짝도 못해. 깊은 본능 속에 끌어당겨 벗어나기 싫잖아 이미. 스며든 독처럼 번지는 맘. 네, 세 번째 트랙 유인은 절제된 베이스와 반음계 플럭소스가 특징적인 미니멀한 팝곡입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제 거미가 종이줄로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되실 텐데요. 상대를 유혹하는 과정 그런 의미 거미 사냥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빨리 읽었습니다. 아무튼 이 곡은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곡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찜해놓은 곡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곡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쓸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저작권 문제니 이게 막 곡을 쓰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전문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기다리고 기다리고 꼭쓸수 있길 바랬는데 결국 못 쓰게 돼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추가하게 된 곡인데 유인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되게 조금 매혹적인 그런 가사의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때 제가 프레시시라는 앨범 섹슈얼리티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과 조금 비슷한 느낌의 약간 가사 내용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좀 보컬도 그렇고 조금 그때보다는 좀 더 28살에 가까워진 태민이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가사, 특징적인데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넌 꼼짝도 못해. 넌 꼼짝도 못해라는 가사가 마음에 드네요. 뭔가 너는 꼼짝도 못해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저에게 묶여서 저의 매력이 퐁당 빠져서 아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데뷔 13년 차에도 꾸준히 입덕을 유발하는 태민만의 유인 방법이 있다면? 오, 저 이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차에 비해 아직도 유입이 되시는 저의 팬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그 유인 방법은 뭘까? 솔직함? 모르겠어요. 왜 절 좋아하시나요? 그건 제가 묻고 싶네요. 그 다음 거 질문. 아 끝났네.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비어에너미는 이제 비어에너미라는 곡인데 이 곡은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준 곡인데요. 그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많이 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돼줄 테니 평소에 쉽게 말하지 못하던 아픔이나 슬픔을 털어놓으라는 힐링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사실 이게 웬디 씨가 도와주시기 전에 이것도 제가 다 녹음을 했었어요. 브릿지 파트를 녹음을 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아 뭔가 남녀가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는데 웬디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평소에도 웬디 씨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곡이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제가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글쎄요 한마디? 뭐 그냥 한마디 말고 여러 마디인 것 같아요. 전 진짜 팬분들이 주시는 그 편지 그런 말들 따뜻하게 건네주는 말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정말 저한테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해 빠져서 정말 뭔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이상의 뭔가 단어를 얘기하고 싶지만 정말 이게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샤이니월드가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힘들 때일수록
그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더 힘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도 있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뭔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보다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그게 힘든 게 맞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틀렸다 생각하면 그게 틀린 게 맞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다 다른 거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을 더 사랑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식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네, 생각이 드네요. 댓글 중에 이 노래 듣고 너무 위로받아서 눈물 났어라는 말이 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진짜 담아봤어요. 여러분들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안아줄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제가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들을 가사에 담아낸 곡이어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아, 제가 사실 메모장이나 이런 데 되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많이 써요.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테마 중에 하나가 아, 뭔가 나도 어딘가에 기대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말을 이 노래 녹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우울하고 뭔가 그렇게 축축 처진 노래에 뭔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으면 너무 막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곡이 딱 적당하게 예쁘고 저의 가사말이 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가지고 이 곡에 이제 작사를 해서 했는데 정말 또제 운이 좋게 제 가사가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이 노래를 이제 편곡도 이 노래도 사실 편곡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뭐랄까 화려하고 좀 펑키한 그런 노래 느낌이었는데 후렴 부분이 근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좀 가다듬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뭔 가사말이나 이런 것들이 진솔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써본 말입니다. 정말 아낌없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가사로 담은 내용인데 아마 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랄까 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 뭔가 가끔은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태민이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새롭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중에 가장 진심이 담긴 가사 한마디가 있다면? 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후렴 부분을 되게 조금 진심,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좀산것 같아요. 내가 힘이 들때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줘. 안아줄래? 이 말, 나좀 안아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래 정말 테마. 그 안아준다는 말이 사실 뭐 1차원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안는 그런 스킨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나를 위로해줘. 나의 마음을 안아줘. 뭔가 이런 좀 의미를 많이 내포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항상 물론 저의 뭔가 그런 마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한참 제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런 가사를 쓰게 된것 같아요. 또 최근 팬들이 가장 많이 생각난 순간을 꼽아본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때그때 뭐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자기 전에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말 자기 전에 뭔가 좀 외롭고 뭔가 되게 공허하거나 이럴 때 팬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금 뭐 딥하게 받아들이시길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뭔가 혼자 있거나 이럴 때 되게 좀 외롭다는 순간이 막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팬분들이랑 함께 했던 뭔가 무대 위에서 항상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많은 팬분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상 당장은 이것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밀려오는 뭔가 공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직접 앨범 나올 때마다 이제 앞에서 무대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힘을 받고 팬 여러분들도 힘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되면서 반복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비대면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더더욱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댓글에 태민이 안아줄 5천만 샤워 지금 대기 중. 어우,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노래는 꼭 나중에 같이 공연장에서 듣고 싶어. 저는 이걸 꼭 떼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안아줄래. 정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작사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노래 또 들어볼게요. 네, 제 일본 미니 3집 페이머스의 수록곡 익스클루시브의 한국 버전입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일본 앨범에 이미 수록된 곡인데 첫눈에 소력이 이끌린 순간 느끼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풀어낸 가사가 이제 특징입니다. 사실 이 노래 이미 퍼포먼스가 다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안무 연습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콘서트 사실 이제 예정돼 있던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뭐 언젠가 당연히 보여드리겠지만 뭐 당장 보여드릴 수 없는 게좀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또 질문을 읽어볼게요. 최근에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 싫어요. 저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일본어 원곡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근데 거의 비슷해요. 진짜 거의 비슷해가지고 거의 이제 번역을 되게 좀 한국말에 맞게 한 부분이어서 거의 이제 다른 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어 가사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원래 거의 똑같아요. 제가 그때도 느꼈거든요. 이거 녹음할 때 이거 정말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댓글에 코로나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못 보다니 내가 코로나 다 먹어버릴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위험한 발언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해요. 아무튼 네, 또 이어서 빠르게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 곡도 제가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에 참여한 곡이에요.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곁에 있어준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이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과거형으로 좀 되게 많이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고마웠어, 뭐 했어, 뭔가 이게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되게 조금 서운함,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곡일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잠시 제가 없는 공백기 동안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담고 쓴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는 순간에도 항상 나는 정말 여러분 덕분에 되게 고맙고 항상 감사했고 정말 즐거운 행복한 20대를 보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조금 되게 진심 어리게 제가 좀 가사를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은 정말 이렇게 좀 빗대었죠 가사에. 뭐 하늘보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기다 이제 하늘보다 더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왔었다. 사실 진짜 기분 좋은 바람 정말 그 어떤 바람보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 기분 좋은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어떤 정말 그 넓은 바다보다 더 너그럽게 저를 제가 막그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스쿠버 다이빙해서 바닷속에 확 들어가면 진짜 막 되게 편안해진 느낌이 있는데 정말 그보다도 더 너그럽게 저를 뭔가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걸 가사에 좀 담아봤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펜지라는 꽃이 5월 25일 탄생화한 건 아시나요? 이제 이걸 이게 또 되게 좀 신기한 건데 이게 일단 펜지라는 걸 먼저 생각해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펜지가 5월 25일 탄생화였던 거예요. 이건 정말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펜지란 곡을 정말 결정적으로 딱 무조건 이걸로 가야겠다 라고 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제목이 처음에 럭키였는데 뭔가 럭키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글이 처음에 좋겠다 해서 막 편지 뭔가 등등 뭔가 좀 많았어요. 여러 개좀 있었는데 이러다가 결국에 펜지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샤이니월드가 팬이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순간은 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데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들의 유대감은 정말 그 어느 팀보다 끈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팬분들이 저희를 뭔가 응원해 주실 때, 뭔가 그 움직여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색다르고 남들보다 되게 좀 열정적일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크리미널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때 그 팬분들이 차에다가 붙여놓고 제 앨범을 홍보를 해주질 않나. 뭔가 사실 그거의 역할은 다른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애정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할 때도 그 누구보다 더 빛나고 더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시는 부분들은 정말 뭐랄까, 그게 되게 조금 제가 행복, 아,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는 정말 특별하구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난 정말 행운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댓글에 펜지꽃이 이건 눈치 있게 태민이한테 맞춰줬네라고. 그리고 짝꿍 엔터 사원들 더 열일할게. 아, 이건 제가 부담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부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들어드릴게요. 네, 이 곡도 팬분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곡일 것 같아요. 8번 트랙 살아인 것 같아는요, 투명하고 여린 피아노로 시작해서 보컬 그룹 헤리티지가 콰이어로 참여해주신 후반부에 감정이 고조되는 구성의 특징입니다. 살짝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를 담당해주셨던 A&R 팀 분이 계시는데, 정말 일반인 분이시죠. 노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목소리가 좀 여러 목소리가 필요해서 녹음해달라 그래가지고 녹음을 이 곡을 또 같이 해줘가지고 그분 목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뭐랄까 이 곡도 되게 손을 좀 많이 봤죠. 사실 원래도 원체 조금 완성도가 있었던 곡인데, 제가 이거 콘서트를 이제 하면서 부르게 되면서 좀 스케일감을 좀 많이 키운 곡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사랑인 것 같다가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민이 사랑인 것 같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글쎄요.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게 있다면, 일단 저는 가족들의 사랑? 정말 확실한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막 가끔 이제 듣는데, 이제 저도 젊으니까 막 연애에 관련된 막 얘기를 이런 거, 이제 에피소드 보고, 아니면 그 예능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완전히 공감하진 않아요. 왜냐면 영원한 사랑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서툰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의 화자가 태민의 친구라면 어떻게 응원해주고 싶나요? 저도 서툰데, 서툴게 되게 아는 척하면서 알려줄 것 같아요. 엄청 야 어떻게,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편지도 쓰고 꽃도 하고 편지 이런 거 의미 있는 꽃 선물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제가 최근에 배우는 꽃이 있어요. 리시안셔스란 꽃이 있는데, 이거 꽃말이 되게 이쁘거든요.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막 그거 의미부여하면서 이걸 널 위해 준비했다 하면서 제꽃 선물 해주고 하면서 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막 되게 막뭐 있는 척막 너는 연애도 못하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렇게 원해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네, 뭐 늦었지만 그 리샤소스 아무튼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아, 일단 내 마지막 트랙 아이덴티티는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원트 앨범의 아우트로로 짧게 먼저 공개가 되었었어요. 원트라는 앨범은 이제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시는 시간 너무 빨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재작년에 이제 먼저 이제 공개가 됐던 앨범인데 또 네버 거너 댄스 어게인의 마지막 곡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방황하며 아픈 성장통을 겪던 투키즈. 익숙한 세계를 깨뜨리고자 반항한 액트 1에 이어 모든 것을 태워내 새로운 자아를 찾고 나서의 편안한 숨을 쉬게 쉬는 모습으로 서사를 마무리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애초에 원트 때부터 계획돼 있었던 되게 치밀한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TMI 콘서트에서 제가 이걸 오프닝으로 또 썼어요. 아이덴티티라는 곡을. 아무튼 근데 이게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뭐랄까 보통 이제 곡을 녹음할 때 소리를 좀 중요시 예쁜 소리를 내려고 많이 신경을 써서 녹음을 하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감정에 많이 치우쳐서 노래를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트 작년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스태프분들도 같이 있는 처지여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나 봐요. 아무튼 작년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베이스 투 에이스 그리고 올해 활동을 통해 태민은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해주셨는데 글쎄요 내면으로 되게 조금 배우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성장했다 이런 게 얘기하는 거좀 낯간지럽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 뭐 사실 뭐 슈퍼맨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 멤버들이 저 샤이니 멤버들이 없는 동안에 이제 혼자 책임을 조금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저한테 있어서 내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느꼈던 부분도 많고 이게 좀 제가 뭔가 딱 정의를 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태민이 새롭게 찾아낸 아이덴티티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단어란 건 한계가 있죠. 저를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찾을 수 모르게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복잡하기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저를 이렇게 뭔가 사람 정말 저라는 사람을 스스로 알기도 되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알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고집이 있으면서도 뭔가 취향은 확고하면서도 또늘 뭔가 다른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네월 거너 댄서계의 서사를 마무리한 소감은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되게 조금 다음이 되게 기대돼요. 스스로도 뭔가 생각을 좀 많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물론 행동은 열심히 똑같이 하되 뭔가 생각하는 방식, 보여주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방법을 많이 바꿔서 여러분들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자, 새로운 걸 보여드리자 이런 거였다면 아예 나 자신이 새로워지면 뭘까? 빨간색을 보여드렸을 때 지금의 저와 내 자신이 새로워진 모습에서 빨간색을 보여드렸을 때에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약간 그런 제 자신의 변화를 조금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뭔가 그 미래의 저의 또 2막을 시작한 그 태민의 모습이 저 스스로도 되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한편으로 시원섭섭한 느낌이네요. 네. 댓글을 한번 볼까요? 눈이 참 저는 정신이 없네. 눈동자가 참 많이 움직여요. 아무튼. 뭐 태민은 태민이지. 이 다음은 뭘까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민이라는 장르가 생길 것 같아. 태민이는 멋진 사람. 진짜 기대된다, 진짜로. 고생했어, 태민.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거 우리도 다 알고 너무 고마워. 마음은 있을 거라는 게 너무 좋다. 안경 진짜 잘 어울려요. 앞으로 펼쳐질 2막이 궁금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등등. 댓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인 3교시 뮤직비디오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이디아의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클립 두 개를 보면서 각각에 대한 저템 강사의 분석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팬분들은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는 동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키워드 첫 번째, 하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렸었어요. 뭔가 천국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 사실 크리미널은 되게 뭔가 되게 뭐랄까 음지 되게 뭔가 또 지옥 같은 뭔가 그런 불이 나오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되게 비상하는 뭔가 그런 느낌을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나름의 이번 앨범에 서사가 있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도 개연성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연결고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숲이 뭐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뮤직비디오 컨셉은 누군가가 이제 지옥도 천국도 아닌 그런 중간에서 되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되게 좀 이데아, 지금 제가 자아를 뭔가 새로운 제 자아를 찾는 것처럼 뭔가 그런 모습을 좀 비유해서 표현한 뮤직비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이고 되게 뭐랄까 재밌었어요. 이번 뮤직비디오 작업하면서도 감독님이랑 미리 만나서 미팅해서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막 편집실에서 같이 장난치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 색감 어떻게 잡을까 얘기도 하고, 티저 부분 이 부분 못 쓰니까 이 부분 꼭 썼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뮤직비디오 감상평 태민이 태민했다. 뮤비 색감 최고야. 또 하트도 좀 눌러줘야지 나도. 처음부터 빨려들어와서 마지막까지 숨도 안 쉬고 본것 같다. 색감이랑 영상미도 좋고 태민이도 너무 멋있고 예뻐. 오빠 비상했다가 나를 살리러 다시 땅으로 돌아온 마이 메시아 이 태민. 입에서 감탄만 나왔어요. 진짜 대박. 분위기도 장면도 색감도 제 심장 쿠당탕탕. 오, 다들 장문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이 소름 돋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댄서들이 줄을 쓰려다 난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 하늘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 이데아.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처음부터 배수리부터 등장했는데 거기서 점점 치닫아서 마지막에 절정을 치닫는 느낌. 그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사람들 얼굴에 칠한 물감은 무슨 의미의 상처일까요? 사실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얀 이제 그 부분이. 그리고 되게 그 숲에서 쫓기는 모습이 되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른 신이 이제 약간 조금 지옥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천국 그 이제 하늘 부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근데 사실 열린 좀 결말 같은 거라서 보시기 나름의 좀 해석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다들 좋아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 그럼 하이라이트 클립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첫 번째 클립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해당 씬의 이제 의미는 뭐랄까 되게 조금 이 씬은 그 감독님이 디렉션 주셨던 게또 생각이 나요. 이 춤은 이제 포인트 안무로 아까 제가 말씀 이제 미리 드렸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막 혼자 막 이러고 막 흔들고 되게 미친 사람처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자아 혼동? 뭔가 그내 안에 있는 자아를 찾으면서 뭔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되게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과감하게 연기를 했던 또 신이었습니다. 되게 뭐랄까, 네, 그런 부분이에요. 나름 연기 좀 하는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클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이제 봤던 클립은 이제 하늘 씬, 제가 되게 조금 꼭 강조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씬인데, 날씨가 또 도와준 것도 있었고, 사실 저기 되게 CG가 조금 은근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저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제 계단에서 찍은 건 맞는데,
이제 막 카메라가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거울처럼 이제 계단에 비치니까 그거를 되게 아마 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 번개 씬 되게 오늘 공개가 됐는데 오늘 막바지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제 댄서분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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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올 때 그때도 이제 막 번개가 몰아쳤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번개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개 씬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번개 치는 그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프로듀서 저희 선생님의 또 이제 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고 뭔가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 후렴이 좀더 몰아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격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색감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색감도 고를 때막 하늘을 막 되게 막 빨갛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파랗게 더 파랗게도 해보고 하면서 색감을 되게 조절해서 했던 그 장면인데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제 개인 SNS에도 올렸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댓글 중에 번개 치는데 천지 창조하는 줄 알았다고.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뭔가 그죠? 다시 창조하는 느낌이라고도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저 번개가 사실 딱 CG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그 번개 치는 그거를 따와가지고 집어넣은 거라서 합성을 한 거여가지고 진짜 저건 실제 번개라고 또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템 강사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일단 템 강사의 액트 2 강의로 앨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브이라이브의 마지막 코너에서는 샤이니월드 수강생들이 준비해준 선물이 있다고 해서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우리 팬분들이 큰 용기네요. 정말 많이 참여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됩니다. 저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태민이를 좋아할수록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많이 사랑해. 늦었고. 팬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샤이니는 저한테 세상이에요. 태민, Act 2, 화이팅!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me happy all the time. I'm very excited for your new music and I'm sure it's gonna be great. Bye-bye. Everything you do is so incredible. You're an amazing artist and performer, and I can't wait to see what you do in the future. 많이 사랑해요. 화이팅! 오빠, 저는 해외 팬이에요. 새 앨범이 정말 기대해요. 안녕. 귀여워. 태민아, 항상 고마워. 우리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해. 우리 이태민, 샤오들이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건강해야 돼요. 사랑해요, 우리 귀여운 태민. 컴백 기념 노래 한 소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오라버니 사랑합니다. 태민 오빠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해, 파이팅. 태민 감바 오메데토. これからも 일본から たくさん 応援してます. 사랑해. 태민 오빠, I love you. 와, 태민 선배님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다. 태민, 태민, 태민. 태민이 안녕. 나는 멕시칸 팬이에요. Please, please, please do whatever makes you happy. We'll always be there to support you and cheer you on. Fighting. 태민아,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네 손 꼭 잡고 따라갈 테니까 우리들 함께인 사이좋은 짝꿍으로 오래오래 지내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진이 하루에 한번 이상 샤이니 태민을 보면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액트 2 벌써 대박이다. 이태민 너무 좋다. 태민이가 최고다! 예!
나는 대단한 노래와 퍼포먼스로 오늘 컴백한 태민아. 아, 아주 많이 사랑해. 항상 응원해. 태민 오빠, 12년 동안 온 진심을 다해 오빠를 응원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되게 항상 저한테 편지나 이런 진심 어린 되게 따뜻한 말들을 이렇게 항상 건네주는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고, 덕분에 제가 더 음악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게 서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늘 받기만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받기만 하는 게,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받기만 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주는 사랑이 모이면 저한테 정말 큰 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저라는 사람 한 명의 사랑밖에 못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해야 될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 진짜 제가 사실 리허설 할 때도 이거 안 봤거든요. 보여주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진짜로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와, 정말 이 노래가 한몫했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우리 팬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 중에 하나 포인트가, 다들 내성적인데 할 건 다 해. 뭔가 되게 뭔가 부끄러워하고 뭔가 되게 낯가리는 것 같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모든 팬분들에게 메시지가 담기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오늘 방송에 나오지 못한 메시지 포함해서 따로 전달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외장하도록 따로 주셨어요. 네, 여기 담긴 우리 샤이니 월드의 마음 두고도 확인할게요. 진짜 다시 한번 고맙고, 이렇게 응원을 잔뜩 받았는데 제가 또 화답을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부끄럽지만 답장을 지금 해드리자면, 부끄럽다. 지금까지 물론 정말 긴 시간 뭐 너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네버건의 댄서긴 이 앨범을 통해서 사실 되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사실 예정이 진짜 많이 돼 있었거든요. 뭐 공연 등등 이제 콘서트 이런 데서 사실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 되게 기대찬 마음으로 있었는데, 사실 좀 상황이 조금 어떻게 안 되면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뭔가 섭섭함,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는 게 정말 저한테 있어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액트 1, 액트 2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오게 해준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남은 이제 활동 액트 2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도 정말 사랑 많이 줄게요. 고마워요. 미야. 민망해. 어디 갔지? V라이브? 여기 있다. 네, 댓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유유유유유유. 와, 짝꿍이들의 마음이 태민에게 정말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태민아. 태민아 고마워. 외장하도 굿드. 아이고, 신고할 뻔했다. 팀이 울지만 생선트 빨리 했으면 내 비타민 기다리고 있을게. 언젠가 꼭 만나자. SM 일하기 시작한 듯 마음에 든다. 사랑해 사랑해. 해브는 콘서트에서 봐야 되는데. 태민아 계속 연예인 해줘. 코로나 나쁜 자식. 태민짱이 세카이드 있지만 액트2는 길게 활동해주면 좋겠다. 평생 내 연예인 해줄 거지. 너무 사랑해. 아이고,
나보다 태민 오빠가 더 속상했을 거 아니까 우린 천천히 봐도 되지 뭐. 어차피 항상 여기 있는 걸. 아우 이뻐라 마음이. 아무튼 아우 다들 사랑이 가득 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액트2에 대한 강의도 드려보고 팬분들의 마음을 서로 전하는 시간도 가져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이 이따 10시 40분에 또 걔는 훌륭하다 이것도 봐야 되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적당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방송 소감은 사실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상 편지 보고. 사실 저 편지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예전보다 더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어린 그런 뭔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무게가 실린다랄까요? 뭔가 그런 길이에 뭔가 제 마음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액트2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 해야겠죠. 앞으로 이제 음악방송 활동도 이제 할 거고 콘텐츠 이제 찍은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예능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제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앨범 진짜 이대야 말고도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애정을 다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액트1보다 액트2 앨범을 더 좋아합니다. 곡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걔는 훌륭하다 꼭 보세요. V라이브에서 또 저의 이제 생얼로 제가 또 방송도 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민이었고요. 이대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짝꿍들 또 보자. 고마워요.
아.